이렇게 해서 드시면 봄에 입맛 없을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쌉싸름하면서 새콤달콤해서 맛있어요. 밥 반찬으로도 한끼 드시기 참 좋답니다. 안녕하세요. 얌얌튜브입니다. 오늘은 머위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머위는 이게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. 머위 겉절이는 이렇게 지금 어린잎이 막 나올 때, 첫순이기 나올 때, 요때 해 드셔야 정말 맛있답니다. 예, 머위는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,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쪽파는 가늘게 썰어 주세요. 송송송송. 이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간장. 또 나물 무침에는 또 까나리 액젓 넣으면 좋아요. 예, 까나리 액젓. 그다음에 설탕. 예, 먼저 좀 녹여주세요. 새콤달콤하게 예, 무칠 겁니다. 머위가 약간 쌉싸름하고 향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때만 어린 잎으로 겉절이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새콤달콤하게 해서 양념을 해서 이렇게 무쳐보겠습니다. 그래서 설탕이 녹도록 좀 저어주세요. 그다음에 식초.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물좀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고춧가루, 다진 마늘, 통깨. 통깨는 아까 반만 넣으시고 반 정도는 위에다가 또 고명을 얹겠습니다. 그다음에 아까 썰어놓은 쪽파, 예, 같이 섞어주세요. 네, 양념장은 다 되었습니다. 이제 머위를 무쳐보겠습니다. 네, 머위잎을 담아주세요. 한꺼번에 다 넣고 버무리면 머위잎이 멍이 들어요. 그래서 겉절이는 멍이 안 들게끔 예, 묻혀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위에다 살살살살 뿌려주세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. 또 지난번에 영상에 머위 나물 무침 두부랑 무쳐놓은 것도 있어요. 그리고 머위가 또 굵어지면 여름에 이제 대로 장아찌도 해 먹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김치도 하고, 제가 김치도 올려놨어요. 그래서 한번 영상 지난 거다 한번씩 보세요. 네,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재워놓으세요.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씩 뒤적거려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너무 많이 뒤적뒤적하면 잎이 멍이 들기 때문에 너무 뒤적거리지 마세요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봄에 입맛 없을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쌉싸름하면서 새콤달콤해서 맛있어요. 밥 반찬으로도 한끼 드시기 참 좋답니다. 지금 머위 잎은 재배한 게 아니고 자연산이에요. 맵게 드실 수 있으면 또 고춧가루나 청양고추 넣으셔도 좋은데, 또 이렇게 해서 그냥 한끼 드셔도 괜찮습니다. 봄철 입맛 돋구는 머위 겉절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